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. 자, 오늘은 아침부터 소낙비 내지는 장맛비가 끝없이 내리고 있습니다. 장대비가 끝없이 내리고 있으니까 그 옛날 추억이 떠올라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사라호 아시나요? 사라호. 사라. 이건 서양 여자의 이름이에요. 태풍이죠. 1959년 9월 12일 날 있었던 이 태풍인데, 한반도 남쪽을 지나갔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 것 같습니다. 그 당시 제가 이제 국민학교 4학년이었어요. 귀여울 때죠. 그런데 충북 중원군 주덕면 신중리 신촌 38번지, 그 주덕읍이라고 있습니다. 지금은. 그런데 거기가 분지예요. 대단히 넓어요. 왜냐면은 그 한 20리 밖에 가엽산이라고 있습니다. 우리는 어렸을 때 가섭산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개엽산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가엽산, 가섭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산이 둘러싸여 있고 서쪽으로는 또 남쪽으로는 이제 그 어뢰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. 광산이 있던 산이에요. 그 다음에 북쪽에는 자그만 그 무슨 산인지 산 이름도 이제 먹었네. 그렇게 하고 분지가 있어요. 근데 되게 넓어요. 그러니까 그 분지에서 끝에서 끝까지가 한 25리 30리 정도 될 텐데 그 넓은 평지 거의 한 가운데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. 초가집이죠. 개울가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라디오도 별로 없었고요. 신문도 물론 안 봤고요. 라디오가 스피커가 있긴 있었는데 그 일기예보에 대해서 그렇게 그 관심도 안 뒀기 때문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랐어요. 우리는 그 당시 뭐 어렸으니까.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관심도 없었어요. 왜냐, 우리는 농사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장사를 했었거든요. 쌀 장사. 그런데 왜 그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요, 지금은 태풍이 작년에는 별로 그런 게 온 것 같지 않아요.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 태풍이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태풍은 대개 8월, 9월, 10월 그때 많이 옵니다. 특히 9월 달에 오는 태풍은요 굉장히 세요. 특히 그 당시 왔었던 그 사라호는요 대단했어요. 사실은 9월 달이면은 벼가 익어가고 또 추석이 아마 2, 3일 뒤에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모두들 다 우리 집 앞에 개울가에 빨래를 하러 왔습니다. 아줌마들이. 옛날에 이제 빨래를 하게 되면은 그냥 빨래만 한 게 아니라 흰 빨래가 많았잖아요. 요 뒤에 제가 그림 그 고향 있을 때 그림 비슷한 그 풍경인데 그 당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. 백이민족이죠. 한마디로 말하면. 그 당시 장터는요. 저 비슷한 중년들이 쓰는 모자가 있는가 하면 남자들은 대개가 다 두루마기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왔습니다. 아줌마들도 대개 하얀 뭐 적삼에다가 하얀 치마에다 이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농사 지은 그 쌀이나 보리나 콩 같은 걸 머리에 입고 오셔가지고 장터에서 팔아가지고 그걸 치약이나 칫솔, 신발, 고무신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또 이제 그 집에 들어가고 그랬던 시절인데 추석 대목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목장을 보러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. 근데 우산 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. 왜냐하면 그 당시 일기예보가 그렇게 요란하지 않았거든요. 그 다음에 또 관심들이 없었어요. 비 오면 오는가 보다 하고 그랬죠. 그랬는데 한 제가 학교를 갔다 왔었을 거예요 아마 4학년 때니까. 아침 수업만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오후 2시나 3시쯤 됐을 것 같아요. 갑자기 하늘이 울더니 가섭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산 있잖아요. 그게 아마 6,700m 돼요. 그 들판에서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. 지금은 그 뭐 미군 뭐 무슨 통신 뭐 무슨 부대가 있는 것 같던데. 근데 거기에 시커먼 구름이 오더라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들이 넓기 때문에 멀리서 비가 오거나 소나기가 오거나 그러면은 그게 다 보여요. 가섭산 있는데, 개합산 있는데, 시커먼 구름이 오더니, 그 밑에 그냥 안개 비슷한 게, 비가 쫙쫙 내리는 게 보여요.
그러니까 그쪽으로 따진다면 우리로 말하자면 은보들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의 동네가 있었어요. 창절리라고. 지금 제 고향 분들은 이야기하면 다 알 텐데, 그 다음에 어뢰산 있는 쪽에 보면은 이 삼뱅이라는 동네가 있고, 근데 그쪽에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쏟아짐과 동시에 바람이 샤악 부는데, 제가 불과 얼마 안 살았지만 그 당시 살았던 이 과정에서 가장 센 바람이 불어왔어요. 이 초속 몇 미터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사람이 막 날아가요. 사람이 막 날아가. 다리 위에 있던 사람이 막 다리 밑으로 날아갈까봐 그 난간을 붙잡고 막 있고, 또 빨래를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. 사람들이 빨래를 하러 왔는데 빨래를 이제 모래바닥에 널어요. 그런 이불 같은 거, 뭐 그냥 큰 빨래 같은 거 거기 와서 빨고, 또 이 저기 가마솥, 양은솥 큰 걸 가져와서 거기다 돌멩이 놓고 불을 대가지고 끓여가지고 삶아가지고 또 빨고 그러거든요. 근데 그 말 저기 잔디밭에나 그 모래밭에 그 빨래를 쫙 널었는데 빨래가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바람에 얼마나 불었던가 큰 양은솥이 바람에 날려서 빨래가 모래바닥에서 뒤집어지고, 그와 동시에 겨울에 물이 갑자기 흙탕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빨래를 다 사람들이 이제 막 빨래를 주부러 가다가 가지 마라 너 먼저 또 내려간다, 이불 빨래 건질에다가 너 먼저 또 내려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빨래 또 내려가는 거 보고 저기 그 겨울 뚝으로 다 올라갔어요.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버드나무가 쫙쫙 있었잖아. 옛날에 그 신장로라고 그러잖아요. 신장로에 버드나무가 쫙 있었는데 이파리가 다 떨어져. 가지가 막 휘고 떨어지고, 그 다음에 벼 있잖아, 벼. 그때 가을이라서 거의 뭐 벼가 여물 정도로 됐는데 벼가 싹 쓰러졌어요, 전부 다. 쓰러짐과 동시에 물이 넘쳐가지고 거기에 철렁철렁철렁. 그건 논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호수예요, 호수. 그 다음에 우리 집이에요. 이게 문제라. 지붕이 날아갔어요. 지붕이 날아가고 장독대에 있는 이 간장 된장이 다 깨져가지고 마당에다 다 쏟아졌어. 그 다음에 우리 화장실이 지금처럼 견고하진 않고,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 장대 같은 걸 사방에다 내키우고 위에는 이렇게 저기 원두막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지푸로 다 이렇게 썼는데 화장실에 폭 날아가가지고 개울뚝 저쪽에까지 날아갔어요. 그럼 밑에만 보여. 통시라 그랬죠. 전라도, 아, 경상도에서는 통시라 그러는데, 화장실을 그 당시에 벤서라 그랬죠. 벤서. 냄새가, 거기 물이 넘쳐가지고 우리 마당에 된장 고추장하고 동시에 그 화장실하고 물이 넘쳐가지고 막 했는데, 나는 더 놀란 게 뭔가 하면은요, 그 우리가 그 개울 옆에 산다 그랬잖아요. 다리 옆에 그 다리 틈새에 뱀들이 무지하게 많이 살았어요. 율미기 뱀들이 놀래가지고 아니면 물이 차가지고 또 내려와가지고 우리 마당에 막 댄스를 하고 질질질질질 돌아다니고 난리야. 흙탕물에다가 된장 고추장에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거에다가 뱀까지. 그 광경. 그건데다가 천둥 번개는 또 얼마나 무서운지. 와.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장례가고 없어. 내가 혼자 있었어요. 지붕은 날아갔죠. 그런데다가 나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미루나무가 쫙쫙 있는 게 있었어요. 한 20, 30그루가 쫙 있는 데가 있어요. 미루나무 그때 쫙 있었는데 미루나무가 우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부러지는 거야. 이야, 난 천지개벽한다는 소리 들었고요. 태풍이 무섭다 소리는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심한 줄은 나 처음 봤어요. 자, 대단했습니다. 태풍 4라고 1959년 9월 12일 발생, 사망 실종 849, 부상 2533명, 이재민 37만 3459명, 선박 피해 9329척. 대단했어요. 생각해보세요. 거의 1000명 가까이가 태풍으로 사망 실종이 됐으니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죠. 부산, 경남, 전라남도 지역은요, 이루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싸그리 막 휩쓸었어. 우리 충북 지역은 그래도 한참 북쪽이라서 덜 했는데도 우리 집 지붕이 날아갔죠. 그 다음에 우리만 날아간 게 아니라 이장네 집 기와장이 다 날아갔어요.
당시 우리 그 동네에 신촌이라는 곳인데, 만개떡인가 개망촌가 하여튼, 그 동네 이름이 새하도 생각이 안 나. 떠나온 지 오래됐는데. 그런데 그 동네에 52가구가 있었는데 거의 30가구가 지붕이 다 날라갔어요. 지붕이 다 날라간 건 둘째고, 그 물이, 흙탕물이 어떻게 얼마나 쳐들어왔는가 하면은 그 집집마다 마당이 전부가 다 아까 얘기한 장독대하고 뱀하고 화장실하고 두루두루 뭉실이 돼가지고 호박 또 그 다음에 돼지 둥둥둥둥 또 다니고요. 그 다음에 저기 뭐요 그 개울가에서는 소까지 또 내려와서 소도 막 또 내려가는 거예요. 그냥 개울가에 왜 소를 많이 매 놓잖아요. 자 이렇게 심했던 사라호 태풍 이야기 너희들은 아느냐 사라호를. 그 뒤로 태풍이 많이 오긴 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때만큼 얼축대 홍수라는 게 있는데 그건 몇 만 명이 죽긴 했어요. 그런데 사라호는 내가 직접 겪은 참 무서운 태풍이었으니까 그 당시 사라호를 겪은 사람들은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. 1959년이니까 1953년이 전쟁이 끝났잖아요. 불과 전쟁 끝난 지 5, 6년 만에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라. 그래서 지붕이 날아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푸레기를 또 자기 집에 있던 걸 가져와가지고 그 지붕을 이렇게 막 내가 생각하기에 한 7, 8명이 오셔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또 씌워주고 또 방에 물이 찼던 건 다 퍼내고 그 저기 뭐야 그 회포대 종이로다가 다시 깔아가지고 콩대비 콩대비라고 그랬던가 콩을 갈아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이제 회포대 종이에다 이렇게 칠하면은 기름기 먹잖아요. 그래서 그걸 창판으로 했었어요. 벽은 뭐였는가 하면은 신문지 사다가 벽을 치웠죠. 그다음에 이종근이라는 국회의원이 준 그 달력 있잖아요. 12개월까지 짜리 있는 한 가지 달력. 그는 그 당시에는 뭐 달력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잖아요. 그게 반이 흙이 다 묻어서 안 보였어. 그래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껍데기가 벗겨져서 또 못 봐.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1959년 9월 12일 사라호 태풍. 그 예쁜 여자 이름 사라가 이렇게 무서운 태풍으로 돌아왔다는 걸 사실하시고 제 뒤에 그림 제가 그린 건데요. 그 당시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민속 풍경 그대로입니다. 우리 동네에 52가구가 있었는데 기와집이 이장래집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. 나머지는 전부 다 초가집이었어요. 요런 초가집. 그 다음에 양복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그 저기 뭐 국민학교 선생님 지금 국회의원이신 이종배 의원님 아버님 이근배 선생님 그분만 양복을 입고 이런 낙가오리 모자를 쓰고 그래도 넥타이를 탁 하고 맨날 그래도 자전거 타고 국민학교로 오시고 그랬죠. 추억 어린 이야기. 지금으로부터 몇 년인가요? 72년 전, 73년 전 이야기입니다. 그 당시 제가 살았습니다. 그 당시 살았던 대한민국 국민들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됐어요. 그 시련의 계절에 그 눈물의 계절에 그 슬픈 계절에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3만 5천불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을 알아주시고요. 젊은이들 아 저 꼰대 할아버지는 그 옛날 그런 추억을 겪으셨구나 이런 얘기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. 여러분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으신 분들 희망을 갖고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건강한 몸으로 9988234 99년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-3일 동안 아프다가 높은 곳으로 갑시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 추억의 소야고 그 옛날 사라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